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KTX를 타고 창원과 마산을 한번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혹 내가 KTX를 탄 건지 무궁화호를 탄 건지 열차가 창원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데다 짧은 시간 동안 꽤 여러 곳 자주 정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창원 시내에 있는 KTX 정차역이 무려 3개씩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행선 기준으로 차례대로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지방도시에 KTX 정차역이 3개씩이나 들어서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KTX 고속철도 경부선 1단계 구간이 처음 개통이 되고 그 후 2010년이 되어서야 서울 부산 전 구간이 고속전철화가 된 2단계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때 경전선 쪽의 수요도 잡기 위해 기존 재래선 일부를 이용하여 경남 밀양과 창원을 잇는 경전선 KTX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당시 창원 지역에는 창원역과 마산역 두 개의 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두 역 사이의 거리가 불과 3.5km에 불과한 데다 위치가 너무 한쪽에 같이 치우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남 도청과 시청 근처의 주민들은 기존 창원역이나 마산역을 이용하기에는 교통편도 그렇고 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지역 정치권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경전선이 복선 전철화되는 과정 중에 창원역과 9.6km 정도 떨어진 곳에 창원중앙역이라는 새로운 신설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원중앙역은 지역 주민의 요구로 인해 새로 추가해 만든 역이라 그런지 역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역내의 편의시설은 다른 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워낙 신시가지 도심지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데다 인근 주민들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지금은 창원역이나 마산역보다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원중앙역이 새로 생겼으니 기존의 마산역이나 창원역 두 곳 중에 한 곳은 굳이 KTX가 정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두 역이 모두 그동안 KTX가 다니기 전부터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을 해온 역인데다 또 마창진이 통합되기 전 마산시민과 창원시민으로서의 각 지역 주민들 입장이 있다 보니 그게 또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세 역 모두 KTX 정차역으로 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든 KTX 열차편이 세 역에 모두 정차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열차편은 창원역과 창원중앙역을 번갈아가며 정차하고 있고 대신 마산역은 모든 KTX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중앙역과 마산역 사이에 있는 창원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창원시에 있었던 역사가 꽤나 오래된 역입니다. 다만 그 위치가 창원구 시가지 쪽이어서 예전에는 창원의 중심역 역할을 해왔었지만 지금은 창원중앙역이 생기면서 이용객이 분산되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창원역은 역 바로 앞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정류소가 있고 시내버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버스 환승 연계 교통편은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또한 창원역은 진해선이 분기점이 되는 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창원역에는 진해선 승강장이 따로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봄철 진해 군항제 기간에는 벚꽃열차가 진해선을 통해 경화역을 지나 진해역까지 임시 운행을 했었는데 경화역과 진해역이 폐역이 되면서 지금은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산역 역시 창원역과 마찬가지로 마산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을 해왔던 마산의 중심역인데요. 옛 마산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해와서인지 마산역은 지금도 기차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인지 세 개의 역 가운데 유일하게 마산역에만 모든 KTX 열차편이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역은 모든 KTX가 정차하는 역이라 그런지 규모도 꽤 큰 편인데요. 창원중앙역과 창원역에는 없는 KTX 특성을 취급하기도 해서 급히 당일로 물건을 보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꽤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NC팬이 아니라 아직 마산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지만 마산역은 마산야구장인 창원 NC파크와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타지에서 기차를 타고 원정 응원을 오시는 분들은 마산역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창원시에 위치한 KTX 정차역 세 곳을 모두 둘러봤는데요. 참고로 창원중앙역과 창원역 그리고 마산역 모두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개통을 하게 될 부전 마산 혹선 전철 구간의 승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상홈 승강장도 보입니다. 계획상으로는 부전 마산 혹선 전철이 내년 2021년 2월 개통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제발 계획대로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창원 마산까지 막히지 않는 전철로 30-40분대로 갈 수 있는데 광역 전철화의 계획은 아직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현재 동해선에 이어 또 다른 부산의 광역 전철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보시고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